베트남 현지 분들하고 체인지라 그러거든요. 이거 있죠? 올라가서 고추 있죠? 고추. 이거 고추 있죠? 이거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버리면 사람 놀래요. 완전 놀래요. 잊을 수가 없어 나를. 어제 노란색 볶음밥. 지금까지 제가 먹은 볶음밥 중에 한국의 그 좋아요리 집이 있어요. 가파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면 같은 건데 과자 맛도 나고 고소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 집 사장님이자 요리하시는 소스가 장난 아니야. 묻지도 않아. 내가 겁나 웃겨도 묵혀서 진지해. 포장해 가는 거라 여기서 먹는 게 가격 같은데 가급적이면 현지 식당에서 드세요. 예를 들어 무슨 국물이나 뭐 밑반찬들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달라면 더 좋은데. 잠깐만. 자, 이거 보세요. 포장하라고 이거 와서 먹으면 밥도 이만큼 더 많이 들어가고 접시도 안 되라 그냥 냉면도 국물 나오죠? 다 뜨라 나무는 전달하면 되지. 아, 고기인데 이거는 무슨 고기인지 알겠다. 닭이다 닭. 삼계탕 맛이 나. 와, 이거 엄청 진한데? 밥이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요. 백전하면서 찾은 두 번째 맛집. 와우! 내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극찬해 보세요. 국물이 엄청 깊어요. 맛있어. 이쁜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면 같은 건데 과자 맛도 나고 고소해. 아무튼 먹었는데 아이스 좀 먹으면 남은 거 포장을 가자. 다 못 먹어. 양이 엄청 나. 반틈 먹고 반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먹으면 양이 훨씬 많습니다. 국도 주고. 포장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드시고 나오면 저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 거리를 걷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외롭다. 좀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좋겠다. 외롭다, 외로워. 돈이 약간 모자라가지고요. 이거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한 5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한국돈을 갖고 있거든요. 5만원? 100달러를 지금 환전하기에는 지금 여기 남은 기간이 제가 3일 있거든요. 3일? 이게 너무 크잖아. 베트남도 언제 온다. 그래서 은행을 갔거든요. 금방이 없어. 은행을 갔는데 오로지 100달러만 환전이 된대요. 그래서 50달러 환전해주고 50달러 거슬러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 신한은행이 있대요. 신한은행 이 근처에. 거기 가면 그 신한은행 가면 한국 돈 바꿔준대요. 베트남 돈으로. 근데 신한은행이 어디에 있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돌면? 신한은행이 어디 있다는 거야? 신한은행 없어요.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분명히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신한은행. I want the 신한뱅크.
코리아 신암대. 몰라요? 와, 진짜. 아, 욕 나오네, 또. 드디어 신암대 찾았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게요. 일단 베트남 오셔가지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길 물어보지 마세요. 믿지를 말아요, 믿지를. 그냥 혼자 얘기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저번에 그때 그거 있죠. 그래, 똑같은 사람. 와, 진짜 화나네. 네 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네 명 다가 다른 곳으로 알려줘요. 왜 길을 모르냐면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뭐, 몇 메다야? 뭐, 10메다? 와. 근데, 안 걸어다니니까 몰라. 여긴데, 저 반대를 가르쳐도. 예, 예, 예. 와, 진짜. 그리고 여기 신한은행 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번호표 뽑고 바로. 딴 데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물어봐도, 아니,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몰라. 전화를.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는 10분 기다리고, 어떤 20분 기다리고, 어떤 30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굴러가네. 이 신호는 바로 지금.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 100달러를 주고, 지폐 한 장을 주고, 이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잖아. 50달러만 환전하겠다. 50불 거슬러 달라. 안 된대. 안 된대. 이게 합리성의 문제인데, 뭔가 주장이 있으면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안 된다. 주장이잖아. 이유는. 모른대요. 직원. 와, 내가 진짜 뚜껑 확 열려버려. 새끼 봐봐. 촉인데. 임마, 임마. 여기 화학산에 눈이 뽕뿅 들어가려고.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씨. 자, 롯데마트 한번 가봅니다. 진짜 BTS. 숙소에서 공항 가는 방향으로 조금 걸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난 롯데가 한국 회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 회사예요. 아들들 전부 다 신교포 아들들 전부 다 일본말 쓰잖아. 한국말 못하잖아. 베트남 와서 물건 사보고 중에 여기가 가격이 제일 싸요. 넷모이가, 와, 넷모이 가격이 엄청 착한데? 이게 술 가격이랑 뭐 이런 가격들이 이게 도축 날 줄이야. 어? 정찰제가 아닌가 봐요. 웃긴다. 이거 같은 공장에서 나올 건데 왜 가격이 다 다르지? 호치민 여기 말도 맞아 있어. 오토바이 들어야지. 진짜. 진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제처럼 아, 술 먹으래. 아, 술 먹으래. 야, 이라크 비어 맥주 준대. 오래.
들어가 이거. 막 자기가 찍어 달래. 한 며칠 오고 이렇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이 얼굴을 알게 됐어.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알게 됐어. 앞으로 가야 되지. 이게 그때 달라스에서 먹었던 그집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아우. 제가 이거 고추장 넣어보고요. 그냥 넣어보고 이 사람도 신기하나 봐. 한번 잘 모르네. 이게 코리안 스타일. 어른들이 있어요. 어허! 오! 와! 와! 아, 지금 그냥 저녁 먹는 집 길 가다가 이걸 대접 받았는데요. 진짜 정말. 아, 솔직히 달라스 빵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국물이 더 깊이가 있어. 오. 와, 국물 진짜 깊은데? 라면 사리 같은 거 넣어주더라고요. 술 돌아오래. 와, 진짜 맛있어요. 너무 일반 가정식이 아니라 식당을 뺨칠 정도의 맛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그냥 커피집이에요. 저녁 식사 밥 먹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와, 이 아들님이 맥주 캔으로 한 박스라 얼음 더 사왔어. 나이를 묻는데 35세나 35세. 어. 이때 그냥 노선 없고 그냥 나도 이런 걸로 여기서 어디 가서 여권 보여드려. 마이 패스포.
동갑을 하고 누구랑 나랑 내가 동갑이래. 쌤쌤. 쌤쌤. 오호. 아, 열방하자. 와, 오늘 또 방송국 계속 나왔는데. 버스를 안 돼? 잠깐만, 나도 버스를 안 돼? 옷을? 옷을 이렇게 버스를 해. 나한테 땀 흘린다고. 오, 근데 이분들은 이 날씨에 이 음식을 뭐 땀 한 번 안 흘려. 아, 엄마 먹다가 안 나. 삼마요. 와, 엄마 그냥 꼭 괜찮아 와서 옷을 벗어. 어디 여행 가셨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 여행 가시면 이렇게 술 문화가 있거든요. 한국 술 문화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세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 돌리고 먹는 거 있죠? 저 한국에서 안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싸가진 놈이 아니에요. 그냥 좀 마셔버리거든요. 근데 외국 오면 이 사람들 드라마를 봤어.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돌리고 먹는다거나 담배를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걸 봤어. 그래서 이걸 직접 시연해드리면, 그치, 드라마 속에서 봤던 그걸 이 젊은이가 재현해주니까 되게 좋아해. 급친해. 진짜. 한번 써먹어봐. 와, 땀나. 거하게 얻어먹었네. 와. 맥주랑. 현지 가정식. 여행 진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호텔에 로비 있죠. 1층 로비. 여기는 언제나 만남의 광장입니다. 여기가 제일 재밌어. 호텔 로비가. 솔직히. 진짜 재밌어. 여기. 더 왕 호텔인데. 이 로비 진짜 재밌어. 지금. 잠깐 담배 한 대 피러 왔다가. 어제. 술 이빨 먹었던 그. 인도 친구가 있는데. 친구 이름이 까먹었다. 까먹었다. 일단 하다가 또 생각나겠지. 이름이 좀 복잡해. 근데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에릭 바나 그 아메리칸 그 USA 액터 에릭 바나랑 이 싱어를 또 다른 그 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직원인데요. 밤에 근무해요. 겁나 재밌었고, 이기는 어제 투숙과 에릭 바나.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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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케이. 헐, 또, 나 채널 좀 묻는다. 요즘은 그냥 한티 딱 쳐본 검색어 바로 떠. 외국에서도. 예전에 안 떴거든요. 요즘은 그냥 한대 딱 치면 그냥 막 바로 막 야 바로 떠. 어디가 또 왜 아 씨 와 씨 뭐 또 일 벌어지나? 일 벌어지나? 얘들이 이거 그냥 목걸이 이거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머리가 좀 길었어요. 제가 앞머리를 굉장히 빨리 했는데 그래서 이거 버릴게 갖고 왔어 그때. 방금
나 먹으라고 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봐요 이런 거 아예. 귤같이 생겼는데 귤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뭐지 이거? 도마도나 냇물 한번 먹어볼게요. 커미어 커마 죽었어. 잠깐만. 전 세계 모든 호텔은 1층 로비가 가장 재밌습니다. 이게 냇물 먹고 얘 지금 한 잔 줬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못 산다. 와 침대도 난리 났다. 40%로 깻미. 제가 맥주 이런 거보다는 와인 이런 거보다는 녹화수를 좋아해요. 막 타들어가는 소리 있죠. 참 이 친구 난리 났다 지금. 막 침 뱉고 지금 힘든 거 없나? 이 호텔 로비가 좀 밝았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좋은 데였는데 지금은 오면 거의 이렇게 투숙객이 보라색이 그 이제 체크인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이에요. 반. 시설 서비스 개판이에요. 비싸. 공항 근처에 공항 근처. 장점은 큰 마트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길 건너 있어요. 길을 건너려고 하면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베트남 와서 왕복 8차선 한번 들어보시오. 그냥 용 나와요. 보행자 신호 이런 거 없어. 여기는 제가 다른 도시 있다 와서 그러더라고. 여기는 좀 심각해요. 어떤 질서나 그 룰에 대한 이런 게 이게 없어요. 아예 그 사람들 선량해. 지금 어제 같이 술 먹던 그 퀸 여자에 나와 있고, 이거 에릭 바나 인도에 지금 약간 좀 지금 나와 있어. 근데 여자는 그래 꼬시는 거 아니야. 형이 알려줄게 오늘. 컷! 컷!